이렇게 최고의 뮤션으로 성장하다가 1989년 드디어 솔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솔로 활동 어땠나요? 쉽지 않았죠. 일단은 김광석 씨가 동물원이라고 하는 팀에서 활동하면서 대중적인 동물원의 인기를 얻다 보니 메인 보컬이었던 김광석 씨에 대한 스포트라이트가 생겼었던 게 사실이고 네, 인지도가 쌓이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거리에서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네. 그 노래가 마지막으로 그렇죠. 밴드로는? 아, 밴드로는 그리고 흐린 가을 네, 그리고 이제 솔로로 등록을 기다려줘. 기다려줘. 거리에서 이런 노래. 거리에서 인기가 제일 높았거든요. 네. 김광석 씨가 동물원에 있을 때 불린 노래 중에. 네. 그래서 나중에 이 노래가 가수 김광석을 만든 노래다라고 소개를 하게 됐었습니다만 솔로 독립을 했을 때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권인은 라이브를 좋아했거든요. 네. 소극장에서 공연을 많이 했는데 판판이 적자를 봐서 처음에 훈에 들어갔던 제작자가 파산을 했죠. 그리고도 계속 소극장 공연을 해서 어느 순간 입에서 입으로 귀에서 귀로 소문이 들리면서 많은 손님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냥 대학로에 가면 네. 늘 김광석의 콘서트는 하고 있었던 거지. 별명이 그래서 또 해. 콘서트 또 해. 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지금의 대학로나 극장가를 보게 되면 뭐 뮤지컬, 네. 연극, 콘서트가 네. 미리 적어도 한 달 전쯤엔 다 PR도 되고 뭐 선 예매를 하잖아요. 그때는 무조건 나와서 줄 서 있는 거죠. 말하자면 오늘 뭐 볼까? 일단 대학로 가자. 해화동 나오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하철 나오자마자. 그렇죠. 네. 네네네. 공연 보러 가셨어요? 네. 지금도, 예. 뮤지컬 할인하고 네. 싶어. 이렇게 이제 그, 흔히 말하는 B니까, B. 네, B가 뭐, 네. 많, 네. 네. 그 형, 네. 그 분들 있잖아요. 아, 네네네. 근데 그 와중에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대학로에 온 연인들이 자주 갔던 김광석의 콘서트. 와. 네. 그러면서 특유의 팬덤이 생기게 되죠. 아. 뭐,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아~ 이 노래 그 제목만 딱 읽고 노래 듣기 전에 제목이 뭐야? 이거 딱 제목 봤고 저는 벌써 좀 정말 이 감동을 받았거든요. 제가 이 노래 한번 예. 라이브로 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살짝만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하모니카를 아 진짜요? 무슨 키로 하실 거예요? G 예, 원키로 지금. 네네. 옆에서 너무 감사해. 너무 아픈 사람은 사랑이 아니었대잖아요. 정말 대단한 노래인 것 같습니다. 시인. 맞아요. 지금 류근 네. 시인의 류근 시인은 지금 뭐 시인으로서도 네. 많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네. 그때는 알아보는 사람만 알아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광석이 형이 멋진 부분이 뭐냐면 곡 해석력이 뛰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널리 알렸어요. 다시 부르기 1, 다시 부르기 2 이 두 장의 리메이크 앨범도 있지만 네. 그걸 통해서 많은 좋은 곡들을 알렸죠. 그 목소리에 담겨있는 그게 뭘까요? 저는 들으면서도 해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목소리가 그냥 주는 그 느낌 자체.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그 형이 갖고 있었던 그 인간미라고 봐요. 아, 세상을 보는 마음이 자기의 호흡으로 실려 나오는 거죠. 너무 네. 사실은 김광석은 대중음악가로서의 김광석뿐 아니라 네. 당시를 살고 있었던 젊은이들의 고뇌
네. 이 부분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거라던가 운동권 노래를 많이 부른 노처사도 같이 했지만 그에 대한 음악적인 흔적은 그루터기 광야에서 녹두꽃 이런 노래 나타내는데 민주화를 위한 집회나 이런 거 할 때 연락이 가면은 거절한 적이 없어요. 사실 요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회 참여를 하겠다 또 하고 있다라고 표명하는 많은 연예인들 가수분들이 네네. 또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정작 연락을 드리면 잘 여러 가지 이유로 잘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김광혁 씨는 그 당시에 매우 드물게 사회 현장에 참여하는 것에 거리낌 없이 나오셨고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항상 그런 시대 정신을 잊지 않으면서도 노래를 들으면 알겠지만요 거기 풍부한 정서가 그러니까 소심한 대다수 사람들은 소심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생활인이잖아요. 그런 소시민의 그런 정서가 그대로 있어요. 아. 그리고 사랑에 울고 뭐 돈 때문에 고뇌하고 이런 그래서 나도 고민이 많고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사랑 때문에 울기도 하고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해서 제가 광석이 형이라고 부르지만 광석이 형을 실제로 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도 지금 광석이 형이라고 불러요. 네. 왜? 동네 형처럼 노래를 들으면 동네 형이 괜찮아 이렇게 웃으면서 괜찮다고 해줄 것 같으니까 그런 소리가 담겨주세요. 가사 그리고 멜로디 무엇보다도 목소리 그렇죠. 그 짜여져 있는 위안을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옆집에 사는 형이나 삼촌이 그 격려회를 해주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었던 거죠. 이 때문에 지금 이 둥근 소리 이 둥근 소리가 말하자면 공식 팬클럽이야 이름이요. 둥근 소리 뭐 이런 건데 그 김광석의 팬클럽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살아 계셨을 때 그 통신 PC 통신 시절에 만들어진 이 동아리고 우리 음악회를 합시다. 광석이 형만 노래만 부를게 하더니 그거 좋은 일이지 하면서 이제 씩 웃고 이러고 이제 하기로 했는데 그만 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의논 막 엉엉 울었겠죠 이 동아리 사람들이. 그리고는 그래 그럼 추모 음악회 하자. 1996년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동문 소리 음악회 하고 있어요. 아 지금 근데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거는 더워서 그래요. 아니 근데 진짜 말씀하시면서 약간 생각이 좀 잠기신 거 같아요. 네, 근데 우리도 자주 가서 노래를 그 찬조 출연을 하고 거기에 뭐 자주 갔던 풍경이니 또 옛 동물원의 그 멤버들 그리고 박학기 씨 이런 분들이 아무 조건 없이 가서 말씀하시면서 생각이 좀 이렇게 많이 뭐 나시기도.